오늘은 레몬 생강청 만들겠습니다. 위생장갑 위에 거친 목장갑을 또 꼈습니다. 막 수확한 햇생강은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. 목장갑만으로도 너무 잘 벗겨져요. 구석진 부분은 소리나 칼로 정리해 주세요. 한 번 더 씻어주고요. 손질이 끝났습니다. 이제 레몬, 껍질도 활용하려면 특별한 세척이 필요합니다. 다시 목장갑을 끼고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줍니다. 굵은 소금으로 좀 더 문질러 준 후 그대로 물을 채워 30분 정도 방치합니다. 깨끗이 씻은 후 식초를 부었더니 기포들이 부글부글 솟아오릅니다. 마지막으로 끓는 물을 끼얹어 붓습니다. 생강을 온전히 다먹기 위해 믹서기에 곱게 갈겠습니다. 레몬물을 넣으면 완전히 곱게 갈 수 있습니다. 레몬씨와 속껍질을 채로 걸러냅니다. 얼마나 곱게 갈렸는지 볼까요? 소독한 유리병에 반 정도 채웁니다. 나머지 반은 꿀로 채웁니다. 골고루 섞이게 잘 저어줍니다. 지금 당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레몬 껍질은 속껍질을 말끔히 제거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